제 이름은 권태현이고요. 현재 자밥 스튜디오라는 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밥 스튜디오는 직원이 200명밖에 없는 회사인데요. 저랑 와이프 딱 두 명이고요. 2013년 11월에 결혼과 동시에 둘 다 퇴사를 하고 만든 회사입니다. 현재까지 한 10여 개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작으로 이제 좀비 심파의 날이랑 무한 도전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을 출시하고 난 뒤에 게임을 어떻게 알릴까, 즉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케팅 비용이 없는 작은 개발사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을까, 이런 데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작은 볼륨의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대작 게임들이랑 승부를 보려면은 아무래도 아이디어 싸움 같은데 이 아이디어를 어떤 게임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 기획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금주의 추천 게임으로 글로벌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글로벌 유저들한테 저희 게임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글의 지원 이후에 약 두 달 동안 4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었고요. 매출은 1억 4천만 원 정도가 났습니다. 물론 인기가 있었던 국가는 한국인데요. 60%의 정도의 어떤 다운로드랑 매출 비중은 미국 등 글로벌로 이루어졌습니다. 안드로이드로 개발하면서 좋았던 점은 구글 플레이 게임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에 필요한 랭킹이나 업적, 퀘스트 같은 기능들이 미리 구현되어 있어서 개발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게임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구글 플레이 개발자 콘솔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통계들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유저의 리뷰에 저희 개발사가 직접 댓글을 달 수 있다는 점이 유저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개발 콘솔에 비해서는 상당한 큰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좀비 심파의 날이랑 무한 도전전이 성공한 이후에 자금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고요. 그래서 보다 여유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서 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은 게임을 빨리 출시하셔가지고 유저의 피드백을 받아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게임을 업데이트해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바 스튜디오도 그런 글로벌한 게임 부부 개발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